기출문제 강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법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 기출문제 100선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나누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68쪽 취득세부터 들어가자고요. 취득세 폈어요? 자,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 근데 2011년 1월 1일부터는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되겠네요. 자, 1번. 자, 1번은 작년의 기출 문제네요. 그래서 지방세법상 신탁법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신탁법이다.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네요. 그래서 공부에 뭐가 돼 있다? 신탁등기 맡겼다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 그래서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그러네요. 갑을 위탁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관리 처분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웠듯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몇 가지가 있었나요? 세 가지. 이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에요. 이게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는 취득세를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과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과되는 거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뭐다?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전. 계약이 종료되면 넘어오죠? 넘어올 때, 넘어갈 때 비과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기억.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 비과세. 자, 그다음 2번은 신탁이 종료. 종료가 되면 뭐다?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부터 다시 넘어오는 거죠? 비과세. 그 다음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책을 보는 거예요 지금 쉴 데 없이. 문제 봐요. 그냥 문제. 문제 보고 나중에 책 봐요. 기억 니은 디귿이 뭐다?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한다. 그럼 리을은 뭐다? 주택조합이 비조합원 용부동산. 오타났네요. 좀 고쳐주세요. 비조합원을 부동산을 말이 안 되잖아요. 비조합원 용 을을 용으로 붙여요. 그럼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과세해요. 비조합원 용 부동산은 뭐다? 조합이 취득세를 냅니다. 이거는 신탁법이 아니에요. 조합이 신탁을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 과세. 그럼 부가를 물어보니까 몇 개다? 몇 개? 하나지 답이 2번. 부과되는 거니까. 비과세, 부과되지 않는 거를 물어보면 세 개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장에 가서 뭐다? 4번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세법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대. 막 사방팔방 동네 소문 다네. 민법은 그냥 찍소리도 못하면서. 내가 문제집 갖고 오라고 그래봤어요. 딱 보니까 그분이 4번을 찍은 거야. 에? 지가 문제를 잘 못 읽었죠? 부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번을 찍어놓고 지가 잘못 찍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그래서 3번을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을은 오타난 거 고쳤어요? 비조합원용. 일반 분양분. 자, 그 다음 취득세, 납세 의무자잖아요. 자,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취득세는 부동산 몇 개 하나, 준부동산이 몇 개예요? 5개.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죠? 그리고 뭐가 있다? 임목. 이 5개를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각종 권리가 몇 개예요? 일곱 개. 각종 권리가 일곱 개. 광어.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그 다음 회원권. 회원권의 종류가 열거된 게 다섯 개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 하나. 이렇게 해서 토탈 열거된 게 13개예요. 그래서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종류는 골, 콘, 종숙류. 좌우간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골, 콘, 종, 승, 요. 모르면 이제 기본서 보고요. 이렇게 열거된 거. 근데 임차권 없잖아요. 저당권 이런 거 없어요. 선박을 최초로 만든 거를 뭐라 그래요? 선박을 최초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건조라 그래. 선박을 최초로 만드는 거를 건조라 그래. 건조가 뭔지 모르겠대. 아, 할렐루야. 선박을 선박회사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를 건조한다 그래요. 그 다음 차량 이거 광업권 업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원시취득이죠.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출원받았다 그래. 출원. 그래서 광업권 업권을 원시잖아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출원. 선박 같은 거는 건조한다 그래. 최초 취득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니까 참 그래요. 자, 그 다음 2번.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뭐다? 용어 정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어떻게 100% 다 하냐고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잔소리 들어가면서 무시당해가면서. 그죠? 말로는 좀 무시를 해야 쪽팔려서 공부를 좀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자, 2번. 자, 2번은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 포인트가 뭐다? 주체구조부. 주체구조부가 주체보조가 건물이에요. 주체구조부가 하나가 돼요. 건물의 효용가치. 이거 건물에 뭐 한 거예요? 개수.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남이 건물에. 남이 건물에 뭐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한 거예요. 부착된 금고를 설치한다. 이거 개수잖아. 시설물 일종 이상 개수. 개수. 그럼 갑돌이가 건물 주고 을돌이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을돌이가 뭐다? 세입자가 가설했죠? 갑을 뭐라 그래요? 건물주. 이 건물을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럼 은행이 가설했죠? 은행이 가설하더라도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니까 이 부착된 금고는 뭐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건물과 함께. 그래서 2번에 밑줄 긋고 효용가치.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니까 법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여기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2번 지문은 뭐를 조심하면 돼요? 가설한 자가 아니에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건물주가 건물과 함께. 자, 그 다음 2번은 설립시. 딱 포인트. 설립시 뭐다? 과점주주.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 본다 틀렸죠?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설립시 과점주주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립시. 설립시 세금을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한다고요. 투자 촉진을 위해서. 자, 그 다음 4번. 간접취득이네. 간접취득.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과세하나요? 2%. 세금은 2% 과세예요. 간접취득은. 퍼센트를 물어볼 때는 2%를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담보증이요. 자, 부담보증료는 딱 나누면 답이에요. 부담 많은 부분이 뭐다? 채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잖아요. 5억짜리 부동산이야. 증여하는데 채무 2억.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게 뭐다? 부담부증여. 그럼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취득세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그럼 채무를 물어보나요? 나머지를 물어보나요? 채무를 어디가 나머지가 지켰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둘이 잘 놀고 있네요 지금. 자, 그 다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면 돼요. 자, 채무. 자,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러나 옆에 적어야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바뀌어요. 증여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돼.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나죠?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상식이에요. 뭐다? 가족 간에는 거래가 없다. 알아들었나요? 부담부 증여가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다.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요. 가족 간에는 상식이요. 대가가 없다. 증여. 단 유상으로 가려면 입증해야죠. 돈 나간 사실을 입증할 때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입증하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증명되는 거래, 입증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채무와 나머지로 나누고, 가족이 등장할 때는 원칙이 대가가 없다. 증여. 증명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갑니다. 그럼 1번은 왜 틀렸어요? 1번은 광업권, 어업권을 제외하냐 아니라 뭐다? 포함만. 제외한 틀렸네. 포함만. 그럼 답은 몇 번? 몇 번? 2번밖에 없네요. 2번. 답이라도 똑바로 적어요. 자, 그 다음. 너무 이렇게 떨어지게 쳐다보지 마라. 나 지금 눈빛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참 적당히 쳐다봐요. 참 반갑네요. 그래도 어떻게 그 야간반 이렇게 나와서요. 진짜 열심히 하네요. 존경스러워요. 자, 그 다음 03번. 자, 03번 유상입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재판 보자고요. 가족 간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취득하면 가족이 등장하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족 간의 취득이죠? 자관, 여기에 가족이든 여기에 가족이든 똑같아요. 그럼 가족 간의 거래는 상식이다.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됐나요? 그럼 유상으로 가려면 왜 유상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세율이 낮으니까. 그럼 유상으로 갈 때는 증명되는 거래, 입증되는 거래는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요거라고요. 자, 1번. 1번 공매. 자, 공매. 배우자의 부동산. 가족 간의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죠? 그럼 돈 나가잖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유상. 공매는 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밑줄 그어. 파산 선고.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누가 취득했어? 가족이. 직계 비속이. 그러니까 돈 나가는 거죠. 파산 선고도 법원을 통해서. 그 다음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증명했잖아. 입증. 증명하면 돈 나가는 거지? 유상. 자, 3번 가장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쭉 읽다가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이잖아.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가 나가는 거예요. 교환은 유상. 무상하면 틀려요. 교환. 자, 나왔다. 5번 부담부 증여 나왔네. 가족이 없잖아. 가족이 없을 때는 딱 자르면 답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딱 자르면 답이다.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 제외는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은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1번. 자, 취득세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포인트는 뭐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법도 나왔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네요. 누구 거야? 조합원용. 조합원용 거는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조합원용이니까 과로는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일반 분양분이에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내야죠. 제외. 과로를 조심해야 돼요. 제외인지 포함인지. 그래도 조합 원용 부동산만 조합원이 내는 거요. 나머지는 조합이 냅니다. 자, 3번 또 나왔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가족이죠. 직계비속 직계존속 부동산을 매매가 뭐다? 유상.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직계비속이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입증했잖아. 입증했죠? 입증하면 뭘로 본다? 유상.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입증하는 거는 뭐다? 금전으로 입증을 해야 돼. 입증되는 것도 되는 거죠? 뭐 소득으로 입증하면 돼. 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이해처럼 뭘로 입증해서 재산으로? 재산.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했다. 물건이란 대가가 있으므로 유상에 들어가는 거요.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했다. 재산이란 대가가 나가는 거라고요.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4번. 또 가족이 나왔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뭐다? 교환. 또 나왔네요. 그럼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가 있는 거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유상. 무상 벌써 틀렸네. 한 글자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다. 공매. 직계비속, 직계존속. 가족끼리지? 공매는 경락대금이 나가는 거예요. 공매 가격이. 그러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무상이 아니라 유상.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이번에는 취득세에 뭘로 건다? 취득시기. 자, 취득시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취득일. 취득일이잖아. 60일 결정하려면 취득일이 결정돼야죠. 자, 5번.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죠. 몇 개? 다섯 개. 포인트가 뭐다? 사실상. 그래서 돈 주고 샀을 때는 잔금지급일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사실상 몇 개? 다섯 개. 왜 사실상이 붙었어요?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객관적. 속일 수가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국수 공판장. 다섯 개는 언제나 사실만 써요. 국이 뭐다? 국가 등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경매. 판은 뭐다? 판결문. 장이 뭐다? 법인장부. 이렇게. 그래서 다섯 개를 뺀 나머지,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뭘로 간다? 취득일을 계약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취득일을 물어볼 때 믿어주는 거는 독수리 오형제. 다섯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으로 간다. 1번. 벌써 답이 1번이네. 화해조서. 이거 판결문이죠? 서로 합의한 거잖아요. 합의해서 조서를 끝나면 소송이 끝나버려요. 판결문이에요 이것도. 근데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준다. 합의한 조서 이거는 안 믿어줘요. 그럼 1번은 어디로 가? 다섯 가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거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화해조서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거는 다 계약상으로 따져요. 그 다음 2번 수입, 3번 법인장부, 4번 공매, 5번 국가. 뭐가 빠졌어요? 다섯 개 중에 확정된 판결문이 빠진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화해조서는 합의한 거는 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간다. 그런데 이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취득일이라고 그래요. 사실상으로 따지는 게 다섯 가지가 있고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계약상으로 따집니다. 자, 6번 또 나왔다. 취득시기 길게 나왔네요. 벌써 지문이 기네. 28화 때 출제된 거예요. 연부. 연부잖아요. 자, 연부도 돈 주고 사는 거죠. 연부는 언제나 뭘로 따져? 사연. 사실상으로만 따지죠. 절대 연부는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 됩니다. 줄여서 뭐다? 사연. 왜 앞에 사실상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왜 계약상이 안 붙어? 연부는 누구랑 거래하는 거야? 국가 등으로부터 거래하니까 연부금 줄 때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해요. 사실상만 쓴다.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2년. 연나면 어떤 년이 떠올라? 2년. 2년은 어떤 년? 사연이 많은 년. 사연. 여러분들 사연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뒤에는 많은가 봐 사연이. 그것도 맞아. 공부하는 것도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답이네. 공부하는 이유도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번에 떨어지면 죽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독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차분하게 준비하면 돼요. 사연. 단, 취득일 전에 등기가 등장하면 항상 빠른 날이에요. 전에, 그럼 전은 상식이에요.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 전에 뭐였어? 등기. 그럼 뒤에가 등기등록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과로도 조심해요. 연부취득은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꼼수부리니까 연부는 50만 원 이하가 뭐다? 면세점. 그럼 총액을 갖고 따져. 이하는 제외.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총액. 그냥 연부금액 하면 틀려요. 자, 2번 매립관측.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 인가일이잖아. 근데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상식.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뒤에 게 답이다. 전에 뭐했어? 사실상 사용. 그럼 사실상 사용이다. 지문만 길어져.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다. 이게 뭐예요? 주택법.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이 뭐를 취득한 거예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했어요. 조합이. 그럼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조합은 취득일이 언제다? 주택법 용어.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주택법 용어. 주택조합이 뭐를 샀다고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주택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 공법 꽉 잡았잖아요. 처음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아, 공법에서 이 용어 쓰잖아요. 안 들어봤어도 들어봤다 그래요. 자, 4번. 자, 4번은 정비법. 정비법에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 역시 조합이. 조합이 뭐를 취득하는 거야? 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이번에는 정비법이잖아. 이번에는 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럼 정비법의 용어는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정비법이니까. 그럼 뭐가 빠졌어? 다음 날이 빠졌네. 그래서 세법은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다음 날을 쓰는 거는. 그래서 고시일의 다음 날. 다음 날이 없네. 답은 4번. 자, 그 다음 5번.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지목변경이잖아. 그럼 지목변경의 취득일은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중빠른 날. 원래는 따로따로였어. 합쳤다. 중빠른 날. 이게 법조문이에요.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앞에 게 없어지죠?
전에 뭐 했다는 거야? 사용. 사용했으니까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렇게 지문만 길어졌다. 전을 집어넣어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공법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은 세법도 그대로 다음 날을 붙여야 돼요.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한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 뭐예요? 날짜가 결정됐잖아. 날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야? 취득가격. 그래서 취득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 나와 있네. 1번.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신고하는 거잖아. 취득가액을. 그러니까 예외는 뭐야? 시가표준액. 예외 없이 결정한다. 틀렸죠? 과세표준 결정 방법 유상일 때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예외는 뭐다?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 나왔네.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몇 개 이거는? 6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다섯 개에다가 뭐가 붙어? 검증. 그래서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만 써. 나머지는 안 써. 6개. 국수공판장 검증.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뭘로 간다? 큰 금액으로 간다. 자, 2번. 자, 2번으로 들어가죠? 지목 변경이잖아요. 지목 변경 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기준으로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변경 후 시가 차이를 말한다. 개인. 답은 2번이네요. 지목 변경. 자, 그다음 2번. 지목 변경했죠? 지목 변경했잖아. 개인은 뭘로 간다? 증가한 가액.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증가한 가액. 법인이 이렇게 나오면 법인은 증가한 가액을 안 쓰고 뭐를 써? 소요된 비용을 쓴다고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 법인을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없죠? 거래 가액이 없으므로 뭐를 갖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갖고. 그래서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뺀 가액을 뭐라 그런다? 차액. 이게 증가한 가액이에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차액. 이게 증가한 가액.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2번이 법인이 그러면 틀려요. 법인은 무조건 소요된 비용으로 갑니다. 그 비용. 자, 3번. 개인 간의 거래 시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잖아. 이거 개인 간의 거래 신고하죠. 적게 미달하면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미달. 적게 신고했잖아.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이 틀렸죠.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 법인. 법인은 언제나 뭐다?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만 갑니다. 뒤바뀌었어요 지문이.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그 다음 건물을 개수하면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다? 증가한 가액.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이죠.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번 시험에 그 2번. 법인은 소요된 비용으로 가고 개인은 증가한 가액으로 가되 증가한 가액은 시가표준액 차액 변경 후 차이 차액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8번. 자, 8번은 뭐야 이제. 취득세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가격의 범위잖아요. 이거. 자, 돈 주고 사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를 뭐라 그래? 직접 비용. 돈이 직접 나가잖아. 사실상 취득하면 돈이 직접 나가죠? 직접 비용에다가 뭐를 더해?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취득 가격의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직접 나간 돈은 이게 5억이야. 그럼 5억은 그냥 써 있을 거 아니에요? 5억. 근데 이거야. 포인트는 간접 비용에 포함과 제외를 따져야 돼. 이거. 그럼 암기할 때는 어떻게? 포함은 어떤 걸 포함해? 취득과 관련된 거. 제외는 어떤 걸 제외해? 취득과 관련 없는 거. 취득과 관련 있으면 5억에 더하고 관련이 없으면 제외시키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8번은 뭐를 물어봐요? 사실상 취득가액 나왔네. 포함될 수 있는 거. 포함될 수 있는 거. 괄호 잘 봐야 돼요. 다만 아래 항목은 밑줄 거 개인이 취득한 거야.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돈 주고 개인이 유상 취득했다는 거죠. 그럼 기억이 뭐다?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았죠. 그럼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는 거잖아. X. 뭐가 돈이 나가? 할인된 금액이. 할인된 금액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할인액은 DCX. 자, 그 다음 니은은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건물 지을 때, 건설할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 취득할 때 당연히 이자는 더해주고. 이자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금융비용. 그다음 건설할 때 자금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취득할 때 필요한 이자, 금융비용, 원가에 더합니다. 자, 디귿이 가장 중요해. 연불, 이자, 연체료.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해. 그러나 개인은 증명을 못하니까 제외. 그럼 누가 취득했어 이거? 개인이. 그러니까 제외. 개인, 법인 반드시 구분해야 돼, 디귿은.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약정했잖아. 취득할 때 약정 갚아주기로. 약정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채무를 인수해 주기로. 약정한 거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채무 인수액 포함. 그럼 뭐를 물어본다? 포함될 수 있는 것. 뭐와 뭐예요? 니은. 뭐와 뭐예요? 포함되는 것. 니은. 리을. 디귿이 들어가면 디귿은 아니에요. 개인이니까. 그러나 법인이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로 바뀌겠죠. 그래서 주의하고. 자, 그래서 뒤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네요. 이런 거를 틈날 때 한번 읽어보면 돼요. 해설 쭉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9번. 똑같은 문제예요. 자, 9번 보자고요. 또 나왔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과세표준화라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는 뭐다?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1번 전기가스. 읽는 순간 1번이네. 전기가스는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언제 사용해? 취득 후. 입주 후 가스 들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또 나왔다. 건설 자금. 취득할 때 자금 필요하죠? 더합니다. 자, 나왔다.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법인은 포함해요. 포함한다고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자, 그 다음 4번. 포함 맞아 이거? 왜 포함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는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약정. 약정한 거니까 조건부담액으로 샀다. 채무인수액. 이런 거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약정했잖아. 갚아주기로. 부담하기로.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세율. 표준세율. 암기하는 거예요. 표준세율 암기하는 거라고요. 표준세율 1번 원시는 바로 몇 프로? 이파리 2.8% 맞죠? 자, 상속은 숫자가 뭐다? 38. 농지야 왜야? 농지니까 3. 2 붙이면 돼요.
자, 3번 상속은 숫자별이 38이요 38광땡 상속 왜니까 뭐다 8. 그 다음 4번은 매매는 유상이죠. 농지요 왜야 왜 4%지 30 틀렸네 40 농지면 3% 왜는 4%. 자, 그 다음 5번은 옆에 붙여요. 공유 같이 가는 거예요. 공유 합유 총유는 정치인 032 2만 붙이면 되죠. 23. 그래도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자, 11번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물어보네. 표준세율. 자, 기업 상속 또 나왔다. 38 농지 싸잖아. 3 2 붙이면 되고 일단 또 나왔다. 합유 총유 앞에 공유 붙여요. 공유 그럼 032 2 붙이면 되고 자 디귿 원시 취득은 바로 뭘로 간다. 282 28. 자, 리을 조심해야 돼요. 상속에의 무상 증여잖아. 그럼 증여는 비영리가 받으면 28. 비영리자가 아닌 자가 받으면 35로 가요. 증여는 광복절이잖아. 8.15. 증여 광복절 날 받았지. 8에 8에다 2 더하면 돼. 2.8. 28 맞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35로 벗겨요. 그래서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는 28.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35. 11번에 몇 번이에요? 옳은 거는. 모두 맞네. 그죠? 다 맞네. 5번. 암기해야 돼요. 특히 증여 조심해야 돼요. 3.5. 나야나 3.5. 비영리는 2.8. 자, 넘어가죠. 자, 취득세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중과세율로 들어가네요. 문제 잘 봐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 100분의 400이 몇 배야? 4배. 4배를 합한 거니까 무슨 재산을 얘기한다? 사치. 5개를 얘기하죠. 별꼴 고고고 다섯 개가 사치성 재산을 찾으면 답이에요. 네 배짜리를 찾는 겁니다. 그럼 모든 요건은 충족됐으므로 점 별장 사치죠? 네 배. 골프장 네 배. 고급주택 네 배. 고급오락장 네 배. 단 과밀억제권은 몇 배야? 두 배. 본점 지점하면 안 돼요. 두 배짜리. 사치성 재산은 네 배짜리. 그럼 답이 몇 개다? 네 개. 4번. 근데 골프장이 4배짜리예요. 골프 회원권과 헷갈리면 안 돼요. 회원권은 그냥 2%짜리예요. 종이 쪽지니까 권리일 뿐입니다. 골프장 골프 회원권과 헷갈리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 13번은 뭐다? 특례세율. 특례세율 나와 있죠? 문제 잘 봐요.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 몇 프로다? 2%만. 2%만 과세하는 거, 뭐는 과세 안 하는 거, 등기는 안 하는 거. 왜 2%만 과세한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무슨 취득이 된다? 대표적으로 간주취득 2%짜리 등기는 안 하는 거. 간주취득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기역 개수, 개수 가액 증가에 면적 증가예요. 면적 증가 중축 표준세율로 가요. 가액 증가가 2%짜리예요. 면적 증가에 속지 말자. 중축 원시 2.8. 그 다음 니은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2%짜리. 자, 디귿 설립시간이라 설립 후 과점주주 2% 내는 거. 설립시는 과세 안 해요. 설립 후 과점주주 2%만 내는 거. 간주취득. 그 다음 상속 농지는 표준세율이죠. 농지는 2.3% 표준세율. 그래서 기업과 리을은 표준세율이에요. 1을 더하는 거예요. 2.3%. 그럼 2%짜리는 니은 디귿밖에 없네. 답이 몇 번? 3번. 3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습 한번 할 때 옆에 해설을 또 한번 쭉 봐줘요.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은 뭐를 얘기한다? 표준세율에서 이번에는 중과 기준세율 빼는 거 뭔 뜻이에요?
2% 빼고 뭐만 과세하는 거? 등기만.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니까 2% 빼.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토탈 7개가 있어요. 밑에 해설 보면 7개가 있어요. 좌우지가. 자, 기억. 환매 등기. 등기만 하는 거죠. 개인 간의 환매. 매도자 매수자. 환매는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2% 빼고 옛날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니은 임시건축물 비과세죠. 1년 초과했잖아. 그럼 초과하는 거는 2%만 내는 거. 2% 빼는 게 아니야. 2%만 내는 거. 그리고 니은 옆에 저거 무덤도. 무덤도 2%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2%짜리는 여러 개가 가지가 있지만 간접취득 and 임시건축물 and 무덤 초과. 자, 디귿 이혼했네. 재산분할. 재산분할 2% 빼는 거. 등기만 하는 거. 왜 2% 빼? 이혼 전에 2% 납부한 거니까. 2% 빼는 거예요. 그 대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리을.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단순 분할이죠. 2% 빼야죠. 초과하지 않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뭐 빼고? 니은 빼고. 니은 빼고 답이네. 몇 번? 5번. 니은 빼고 5번. 왜 2% 빼는 거예요?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그 대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해야 돼요. 이때 취득세 납부. 그럼 2% 빼는 거는 토탈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밑에 7가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6개만 나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그죠? 뭐도 있어요. 옆에 저거 임목. 임목도 2%만 내는 거야. 밑에 미음 말에 임목. 그 다음 또 하나 저거 공유물의 분할. 임목에다가 공유 합의물의 분할 등기. 공유도 여기에서는 2% 빼는 거야.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요. 공유물, 합유물. 토탈 7개가 있습니다. 7개는 2% 빼고 나머지는 2%만 내고 7개를 딱 정리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15번. 자, 15번 나와 있죠? 자, 나왔다. 또 나왔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왜 빼? 2% 납부한 거. 7개를 물어보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다.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에 관한 경우가 아닌 것. 그럼 1번 상속 나왔네. 1가구 1주택은 2% 빼는 거예요. 상속 이렇게 물어보면 2% 더하는 거고 왜? 2% 더하는 거고 상속 이렇게 더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감면대상 농지 농민이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또는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은 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농민이고 이런 쪽은 무주택자가 받았죠. 2%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속은 이렇게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이에요. 1을 더하고 농민이 받았으면 1을 빼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받았으면 1을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요? 1가구 1주택 2% 빼줘야죠. 왜? 상속 전에 2% 낸 거니까. 그리고 옆에 또 하나 적어야지. 감면농지. 감면농지도 2% 빼는 거예요. 다 나왔다. 공유물의 분할. 2% 납부한 거죠. 포인트는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2% 낸 거니까. 2% 빼야 돼요.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이전. 중요한 거는 과로예요. 이전한 건축물가액이 종전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나면 다시 뭐를 신청해야 돼?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2% 빼고
가액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등기는 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 어떻게? 2% 빼고. 왜 2% 빼? 건축물 종전에 2% 냈잖아. 그대로 옮기더라도.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재산 분할 2% 빼고. 그 다음 개수. 자, 두 번째 나왔네요.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함. 그럼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2%만 2%짜리나 간주치도 빼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5번. 자, 박스 문제네요. 이처럼 이 박스 문제가 항상 두 개에서 세 개가 나와요. 박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처음 딱 보면 힘들어요. 갑은 특수관계가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택을 취득하였다. 주택 취득세 과습 표준으로 오른 것. 박스 얼마에 계약했어요? 얼마에 계약했다? 계약 내용 얼마? 5억. 5억. 왜 이런 문제가 어려워? 0이 많으면 뒤에서부터 일시백천 읽다가 날세. 딱 5억이라고 읽어야 돼요. 어떤 준마는 0을 하나씩 읽어 한나 건너뛰어 5억 이렇게.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필요 없고. 그 다음 간접비용이 나옵니다.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뭐가 을이 은행에서 은행 채무가 있어. 집 살 때 은행 채무를 뭐다? 갑이 대시한 대신 변제한 금액 약정했잖아. 포인트가 약정. 은행 빚 갚아주기로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돈 나가는 거지? 5억에다가 1,000을 더하는 거야. 약정한 거니까 나가는 돈. 약정 포인트가. 그럼 갚아줘야지 돈 나가는 거. 자, 두 번째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이전에 팔았잖아. 손해나죠? 할인받았잖아. 매각 차손도 돈이 나가는 거예요. 손해난 거. 매각 차손 이것도 돈이 나가는 거니까 더해준다. 더해. 얼마 더해? 100만 원. 그럼 다 더하면 취득가액이. 그럼 5억 얼마? 1,000만 원. 작년에 기출 문제 얼마나 쉬웠어요 이거. 답이 4번. 4번을 안 찍고 다 피해가. 빗사이로 피해가듯이 답을. 답이 5억 1,100이에요. 답이 몇 번? 5번. 5번. 예? 뭘 혼자 구시렁구시렁 거려요.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17번. 자, 17번을 이번엔 뭐를 물어봐요? 과세 표준 및 세율 동시에 물어보네요. 1번. 그러니까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맞죠?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를 신고해야 돼?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해? 매회. 아까 100억짜리 연부 취득하죠? 5년. 그러면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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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연부는. 그럼 20억 줄 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총액이 아니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회. 알아들었어요? 총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취득금액에 계약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돈이 나가는 거니까 포함하죠. 근데 과로가 포인트예요.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과 크다. 크잖아. 이거 적게 신고하면 지문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근데 크게 이상 신고하면 일로 간다고요. 신고가액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다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이 바뀌어요. 시가표준액으로. 크다. 그러니까 신고가액. 취득 당시 가액이 맞는 거예요. 적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 자, 2번 건축.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두 글자로 뭐다? 중축. 면적 증가는 중축이지?
그러면 중축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로 세율을 적용한다. 원시 늘어나는 거. 세율 몇 프로? 원시는 몇 프로? 28이? 2.8. 중요한 거는 과로예요. 신재축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 과로 조심해야 돼. 신재축은 왜 제외? 어디서 제외한다는 거야? 신재축은. 증가한 부분에서. 그럼 신재축은 뭐의 2.8이야? 소요된 비용. 증가된 부분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니에요. 참 원시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된 부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소요된 비용의 28이에요. 그래서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된 부분. 증가한 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8. 자, 나왔다. 환매 등기. 이거 매도자, 매수자는 개인 간의 환매죠? 그럼 뭐만 하는 거야? 등기만.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합한, 뺀. 틀렸네, 합한 벌써. 뺀. 2% 낸 거니까 뺀. 그리고 과로도 틀렸잖아. 과로도. 중과 기준 세율은 천분비로 몇이야? 1천분의 20이지. 100분의 200은 두 배 벌써 틀린 거요. 중과 기준 세율은 2%잖아요. 천분비로 천분의 20. 100분의 200 틀린 거요. 뺀. 자, 4번. 4번은 면세점이잖아.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면세점? 그럼 꼼수불이잖아. 꼼수불이니까 1년 이내, 1년 이내라면 여러 건을 전후 취득하더라도 한 건 일구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적용한다. 포인트는 몇 년? 1년 이내. 2년 이내 하면 안 돼. 1년 이내. 1년 이내. 왜 1년이다?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자, 그다음 5번. 이거 탄력세율이잖아요.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항상 50%는 표준 세율만 되는 거예요. 중과 세율 모든 세율하면 틀려요. 항상 숫자 옆에는 주의하자. 자, 그다음 취득세 납세 절차가 나왔네. 개정법이 있어요. 이번에 납세 절차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1번 추징 대상. 추징 대상이 됐네요. 벌써 30일 틀렸네. 법이 개정됐죠. 60일 고치라고요.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가산세 포함 틀렸네. 신고 납부 어디가 틀렸어요? 가산세 제외 포함 틀린 거예요. 왜 가산세를 제외합니까? 이거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 매각 뭔 뜻이다? 미등기 전매했죠? 등기 대상을 미등기 전매했으므로 한 방에 몇 프로를 가산세를 붙인다? 80. 80. 그래서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숫자가 기억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팔각정. 전자 미등기 전매했죠?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잖아. 매각하면 공원에 뭐를 기억하자? 팔각정. 이거는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쓴 거예요. 그리고 항상 뒤에는 뭘로 붙는다? 보통징수. 벌써 틀렸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가산세. 80%.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는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이런 데 실수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야 돼. 중가산세든 일반가산세든 보통징수. 자, 3번 지목변경. 지목변경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적용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간주취득이에요. 등기 안 하는 거. 간주취득은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중과산세를 안 붙여요. 80%를.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 때 80% 붙이는 거예요. 간주취득은 취득세는 등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간주취득 조심해야 돼. 자, 5, 4번 기한호 신고. 기한호 신고. 자, 기한호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기한후 신고는 왜 하는 거야? 무신고. 세금이 지금 20% 붙어 있잖아. 무신고하면. 그러니까 기한후 신고를 하라. 언제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전까지 하되 1개월. 1개월 이내하면 50%를 깎아주고 6개월. 6개월 이내하면 20%를 깎아줘. 중요한 거는 뭐를 깎아준다? 기한후 신고니까 신고 불성실을 50% 깎아준다고요. 납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틀렸어? 납부를 뭘로 고쳐야 돼? 신고. 신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벌 틀렸죠? 60일 지나서 하는 거예요. 60일. 기한 후잖아. 60일 지나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야.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은 60일 이내는 이건 정상이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옳은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그러나 4번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0분의 50은 정확히는 뭐다? 1개월 이내. 아, 3번이 다 맞기 때문에 다 나머지는 뭐다? 자, 틀린 거는 뭐다? 납부가 틀렸죠? 납부를 뭘로 고쳐? 신고. 근데 뭐도 안 들어갔어. 1개월 이내야 돼, 원래는. 됐어요? 자, 넘어가죠. 근데 거기서 뭐야? 5번 해설을 고쳐요. 자, 기한호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보다 1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좀 더 넓은 범위는 뭐다?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통지하기 전까지 하되 1개월 또는 6개월로 구분하는 거죠. 5번 이렇게 나오면 잘못 해설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1개월과 6개월로 나눠요. 자, 잠시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19번까지 풀고 쉬어야 돼. 부가징수 1번 또 나왔다.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미등기 전매 했죠? 공원의 팔각정. 50%가 아니라 80%. 뒤에 짐은 보통 징수예요. 신고 납부에 속으면 안 돼요. 보통 징수 이번엔 지대로 나왔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산세. 그 다음 2번.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근데 이번에 전까지를 법에 명확하게 뭘로 만들어놨다? 접수하는 날까지. 전까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뭐다?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할 때는. 자, 3번. 자, 3번은 이거는 등록 관서이장 등기소죠.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부족액을 발견했다. 졸다가 등기를 접수 받아준 거예요. 등기소에서. 그럼 통보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맞는 거예요. 20일.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 엉뚱한 지문이 나와요. 10일 20일 하면 틀려. 그래서 등록 관서이장 열받잖아. 졸다가 해줬기 때문에 열받아. 자, 4번. 취득세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붙어. 가산세를 합쳐서 무조건 뒤에는 뭘로? 보통징수. 가산세를 합쳐서.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나왔다. 취득세 납세권은 법인이. 포인트가 법인이. 개인이 하면 큰일 나 법인이. 그럼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금을 늘려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가산한다. 10% 늘려. 그럼 법인 열받아. 3번은 누가 열받아? 등기등록 관서장이 열받아. 5번은 누가 열받아? 법인이 열받아. 숫자가 10이에요. 20. 이갈려 그러면 안 돼요. 싸워. 싸움은 누가 잘해요? 다혈질이 잘해. 싸움은. 말로만. 자, 잠시 쉬었다 하죠? 막 말로는 그냥 다 이루어져. 그죠? 상대방 기를 죽여. 자, 쉬었다 하죠?